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그 이제 채널 하나를 폴링 모드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취득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캔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이제 할 거고요. 그 이후에 DMA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캔 모드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그 변환 모드가 있어요. 변환 모드 중에 싱글 컨버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퀀스를 한 번만 변환하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싱글 컨버전이 하나의 채널만 이제 변환하는 모드가 아니고 하나의 시퀀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룹. 그래서 뭐두 개에서 여러 개가 될수 있는 그 이제 그룹. 그 그룹 단위를 한 번만 스캔한다는 한 번만 변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뉴얼을 봐도 ADC는 이제 싱글 시퀀스 컨버전을 이제 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 모든 이제 채널을 한 번만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싱글 컨버전이라고 해서 한 채널만 이제 한다고 오해를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시퀀스는 채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널 그룹을 한 번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좀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컨버전을 할 때, AD 컨버전을 할 때, 여기 ADC 스타트를 이제 한번 하죠. 이렇게 여기 요 화살표는 소프트웨어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스타트를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의 EOC라고 뜨죠. 이게 End of 컨버전입니다. 컨버전이 완료됐다는 거. 여기 보시면 채널이 0, 0, 9, 10, 17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시퀀스, 채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그룹을 한 번의 트리거 신호로 한번 컨버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컨버전 할 때는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트리거 신호를 줘야지 다시 그 시퀀스가 컨버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채널에 대한 완료 그 플래그가 있고 그거를 EOC, End of 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시퀀스, 이 그룹이 완료됐을 때 EOS, End of Sequence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크게 종료 플래그가 두 개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tinuous Conversion 모드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의 시퀀스를 변환한 후에 자동으로 다시 동일한 시퀀스를 이제 재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한번 싱글 컨버전 모드에서는 시퀀스를 한 번만 컨버전 했죠. 근데 컨티뉴스는 자동으로 내가 뭐 다음 그 컨버전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시퀀스를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어떤 트리거 됐을 때 ADC는 그 시퀀스에 대한 컨버전을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그 시퀀스에 있는 모든 채널을 한번 컨버전 하죠. 그 다음에 and then automatically 자동으로 리스타트한다. 그 다음 이제 똑같은 시퀀스 컨버전을 똑같이 진행한다.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 타이밍도를 보면은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ADC 스타트를 줘요. 이렇게 스타트를 주면 한 그룹이 쭉 돼서 컨버전이 되죠. 컨버전이 되고 EOS 하나의 시퀀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일 때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하나 그 따로 줬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다음 시퀀스가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 뒤에는 ADC 스탑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멈춘 거고,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자동으로 다음 시퀀스가 시작이 된다.
그쵸? 그러면 싱글 컨버전과 컨티뉴 컨버전 모드에 대해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스캔 모드는 뭐냐? 예. 이 스캔 모드는 뭐냐? 이게 매뉴얼을 보면 스캔 모드라고 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상으로 스캔 모드는 시퀀스는 뭐죠? 하나의 채널 그룹이죠. 여기에 두개 이상인 경우를 스캔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큐브 MX에서 ADC 설정할 때이 스캔 모드를 쓸 것이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스캔 모드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거는 이 시퀀스, 그러니까 그 채널을 두개 이상,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 했을 때 스캔 모드가 뭐 이네이블 하느냐 이런 메뉴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안에 이 채널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채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채널 2번, 1번, 3번 이렇게 뭐 채널 그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을 시퀀스 안에 있는 이 하나의 그 채널을 랭크라고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버전 될게 랭크 1, 랭크 2, 랭크 3. 요 하나 그룹이 시퀀스. 그쵸? 그리고 이런 여러 채널을 하나의 시퀀스 그룹으로 만들고, 그럼 하나의 시퀀스는 두개 이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컨버전 모드를 컨티뉴스 스캔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이제 스캔 모드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채널 2, 1, 3을 랭크 1, 2, 3에 넣고 이걸 하나 이제 시퀀스죠. 이거를 컨티뉴스 컨버전 모드로 두면 이게 연속으로 계속 자동으로 2, 1, 3, 2, 1, 3 계속 반복적으로 컨버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기존에 요 ADC 이제 4번 채널만 컨버전 했었죠. 버튼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내부에 두개 채널을 이제 좀더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vSense는 이제 온도 센스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전화. 그래서 세 개를 총세 개죠. 버튼 입력과 내부 두개 채널을 해서 스캔 모드로 자동으로 취득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기존에 어떻게 했죠? 싱글 채널을 매번 컨버전 할 때마다 스타트하고 컨버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자동으로 할수 있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큐브 MX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이제 해 나갈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 좀 옛날 캡처보드를 썼는데 여기가 일단 여기 스캔 컨버전 모드가 현재 이네이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네이블 되어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컨티뉴스 컨버전 모드를 이네이블 하고 그리고 여기 그 넘버 오브 컨버전을 지금 다섯 개로 되는데 실제 다섯 개는 아니고 저기 세 개죠. 그러면은 여기에 세 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예. 세 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 개를 하게 되면 여기 스캔 컨버전 모드가 여기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네이블을 시키고요. 예, 그리고 그럼 그 이제 세 개에 해당하는 랭크가 1, 2, 3이 나와요. 그럼 각각의 랭크에 내가 컨버전 하고자 하는 채널을 넣으면 됩니다. 채널 4, 그리고 채널 이건 온도 센서,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리고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 수정을 이제 할때 보면은 요 채널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요거를 한번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카피, 페스트.
하면은 이름을 이 폴더에 주고 ADC하고 스캔 DMA로 할게요. 스캔 DMA. 나중에 DMA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 거는 클로즈를 하고 딜리트는 삭제. 아니, 그 디버그는 삭제. 그리고 뭐를 수정을 해야 되죠? 여기 리프레시 폴리시 얘를 새로 만든 걸로 바꾼 다음에 디버그 런치도 삭제하고 요 IOC 이름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ADC 스캔 뭐였죠? DMA. 네,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디버그에 ELF도 그대로 있죠. 네. 자, 이제 스캔 모드 설정을 위해서 IOC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큐브 MX 설정이 쭉 나오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ADC 아날로그에 ADC로 가서 일단 외부의 ADC 채널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부의 것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위에 보면은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템퍼러처 센스 채널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V 레퍼런스 채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취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스캔 모드는 이네이블이 디세이블 돼 있죠.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컨티뉴스 모드 이네이블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넘버 오브 컨버전 요거를 세 개를 3을 선택을 합니다. 세 개를 선택을 하면 랭크가 1, 2, 3, 세 개가 만들어지죠. 예, 그럼 이거는 뭐죠? 1, 2, 3은 하나의 시퀀스다. 네. 그래서 랭크 1은 채널 4 그대로 하고요. 랭크 2는 온도 센서, 랭크 3은 V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개. 자, 이제 랭크가 두개 이상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스캔 모드가 자동으로 이네이블 되네요. 네, 스캔 모드가 자동으로 이네이블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넘버 오브 컨버전이 2 이상이면 예, 스캔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정 자체는 스캔 모드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스캔 모드로는 여러 채널을 차례대로 빠르게 변환을 하죠. 그쵸? 빠르게 변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채널이 하나씩 컨버전이 되고, 그쵸? 컨버전이 되고, 여기 보시면 ADC DR 리드 액세스죠. 그러니까 컨버전 되면 결과 레지스터, DR 레지스터입니다. 이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가야지 돼요. 읽어가고, 그 다음 컨버전 되고, 다시 신규 값이 라이트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end of conversion, 그러니까 conversion이 완료가 되면 그 값을 무조건 읽어가야 됩니다. 다음 conversion 되기 전까지, 종료되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거를, end of conversion interrupt를 걸었어요. interrupt를 걸고, 이걸 가져가게 이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주기가 굉장히 길면 괜찮습니다. 주기가. 채널별로 주기가 길면은 interrupt 걸려서 데이터, 를 가져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처럼 스캔 모드에 컨티뉴스를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컨버전이 되죠. 바로바로 컨버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럽트 방식을 쓰게 되면 오버런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오버런 에러는 뭐냐면 그 다음 컨버전까지 그 다음 컨버전까지 데이터를
데이터를 일찍 읽어가지 못해서, 예, 여기, 데이터를 읽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읽어가지 못했죠. 그 다음 읽으려고 할때 오버런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모드, 여러 개를 동시에 취득할 때는 인터럽트 방식을 쓰면 안 되고, DMA를 사용해야 됩니다. DMA. 예. 그러니까 뭐 DMA를 만약에 처음 이제 보셨다고 하면 DMA는 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고요. CPU와는 별개로 이 DMA라는 하드웨어 장치가 어떤 특정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메모리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이 DMA가 해줘요. 예. 그 얘기 뭐냐면 기존의 인터럽트 방식으로 이 데이터 읽어온다는 건 뭐냐면 엔드 오브 컨버전, 인터럽트 발생하고 나서 CPU가 데이터 읽어가는 거예요. CPU가 읽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그 컨버전이 완료가 됐을 때 DMA가 그 역할을 이제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DMA는 CPU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예. 바로바로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ADC 컨버전 사이사이에 데이터를 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CPU에 대한 로드, 그러니까 리소스, CPU 리소스를 안 쓰기 때문에, 그쵸? 실제 동작될 때는 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이제 그 다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MA를 씀으로써 백그라운드로 CPU는 다른 작업을 할때 DMA가 알아서 AD 컨버전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채널을 취득 시에는 반드시 DMA를 이제 써야 되고요. 아, 물론 요 시간이 굉장히 긴 타이밍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안 써도 되겠지만 예. DMA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MA를 연속적으로 컨티뉴스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큘러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서큘러 모드는 버퍼를 하나 설정을 하고 나서 쭉 데이터를 이동을 그 복사를 하고 다시 포인터를 처음으로 넘겨서 그 데이터를 다시 이제 쓰는 예. 그래서 이제 서큘러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는 이 서큘러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됐죠? 네. 자, DMA 이 설정 방법인데 여기 DMA 세팅이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add를 해서 DMA를 추가하고요. 여기 모드 서큘러로 돼 있죠? 서큘러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increment address가 이제 메모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스는 하프워드. 하프워드는 16비트예요. 16비트. 그러니까 ADC 데이터가 16비트이기 때문에 하프워드로 하고 incremental address는 메모리 쪽. 그러니까 뭐냐면 AD 컨버전 됐을 때이 데이터는 이거는 고정이죠. 요 주소에서만 가져와야 되죠. 요 레지스터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를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는 데이터, 내 변수는 배열일 거예요. 배열이기 때문에 하나씩 컨버전 될 때마다 데이터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시켜야 돼요, 주소를. 그래서 이거 아마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파라미터 세팅에서 DMA Continuous Request를 enable 하면 됩니다.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DMA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DMA 세팅에 가서요. Add를 하고 ADC1 누르면 쭉 나오죠. 자동으로. 자, 여기서 모드를 서큘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프워드 돼 있죠. 데이터 위스는. 그리고 인크리멘트 어드레스는 메모리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파라미터 세팅으로 가서 네, 파라미터 세팅으로 가서 DMA continue request를 enable 합니다. 이렇게. 네, enable 하고 다시 저장을 하면 그리고 저희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DMA 세팅하고 뭐 하다 보면
파라미터 세팅을 클릭했을 때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종료했다가 이제 다시 했는데 방금도 조금 요 클릭했을 때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요런 현상이 현재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종료했다가 설정할 때 다시 열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DMA까지 현재 설정이 돼 있죠. 여기 네, DMA 리퀘스트까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ADC를 DMA를 이용해서 스타트하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예. 스캔 모드의 DMA를 사용할 때는 ADC를 한번 시작하면 한번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특정 메모리에 ADC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한 장점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할, 그 C 코드에 가보면 이렇게 ADC 컨버전을 DMA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 ADC 스타트 DMA를 한번 하고 나면 이건 뭐 콜백 함수인데 실제 컨버전 됐을 때마다 이제 뜨는 콜백 함수인데 얘는 뭐 사용을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컨버전 리절트는 자동으로 DMA에 의해서 목표 변수 주소에 전송이 된다. 그러니까 저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필요한 그러니까 다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스탑을 하진 않겠죠. 예. 네, 그럼 여기까지 요걸 보고서 한번 ADC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코드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 mxadc1init이 추가됐죠,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아까 ADC 설정한 모든 것들이 여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12비트 스캔 모드가 이네이블 돼 있죠.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넘버 오브 컨버전이 새 채널 소프트웨어 스타트고 DMA 이네이블 돼 있죠. 그리고 샘플링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랭크 1, 2, 3이세 개에 대해서 어떤 채널을 컨버트 할 건지 이렇게 세팅하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죠.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DMA 관련된 설정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에는 DMA 뭐 인터럽터 활성화하는 것만 있는데 여기 할 MSP에 가보면 여기에 ADC, MSP init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보면 클럭 설정과 GPIO 그리고 DMA 설정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DMA 설정이 그쵸? 그리고 ADC 예. ADC 예. 여기서 할쪽 F3을 누르면 이제 그 펑션에서 ADC 할 C 코드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캡처한 그림이 있습니다. DMA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난번에는 이렇게 폴링 방식을 썼죠. 이번에는 이렇게 DMA 쓰는 경우에 할 ADC 스타트 DMA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타트 DMA가 있겠죠. 스타트 DMA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카피해서 우리 ADC 쪽 여기 초기화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일단 리턴 체크는 일단 안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인터를 옮겨야 되죠. ADC1. 네. 그리고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가죠? 이 DMA로 그 변환된 데이터를 복사할 데이터의 주소와 랭스를 넘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윈트 16, ADC, 데이터. 지금 데이터 우리가 세 개의 채널을 이제 하죠.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을 하니까 요 데이터에 포인터를 옮기는데, 주소를 옮기는데, 이게 지금 형이 다르니까 형 변환을 해야지만 워딩이 안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랭스는 바이트가 아니고 데이터 개수예요. 예, 데이터 개수가 그럼 3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 없죠. 이렇게 얘가 호출이 되면 이제 DMA로 ADC 결과들이 요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 여기 기존에 쓰던 이 폴링 방식은 일단 주석을 처리하고 네, 주석을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 그럼 얘를 삭제를 하고 그럼 기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리드 할 때는, DMA로 스타트하고 나면, 변환된 데이터가 변수에 저장된다 그랬죠? 그럼 이 변수의 데이터를 그냥 읽어오면 되죠. 이 채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읽어오면 됩니다. 이 ADC 변환된 데이터를 이 변수에 저장하는 거는 이 DMA라는 녀석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빌드를 하고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디버그 지금 새로 만들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화면이 커졌네요. 네, 그래서 디버그도 ST링크로 되어 있죠. 디버그를 들어갑니다. 보드를 예, 돼 있고요. 네, 됐죠.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내 변수로도 볼수 있죠. 변수도 볼수 있고 레지스터도 볼수 있는데 여기 제너럴 레지스터 말고 여기 SFR이라고 있습니다. SFR에 가보면 이 MCU에 들어있는 이뭐 ADC 뭐 GPIO 이거 관련된 항목들을 볼수 있어요.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실제로 바뀌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하고 라이브 익스프레스에 여기 ADC 데이터를 제가 이미 추가돼 있죠. 예. 리무브를 해볼까요? 네, 여기에 ADC 데이터 하면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보면 실시간으로 하나, 둘, 세개 채널 값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쵸? 40, 4095. 이건 원래 버튼 입력 값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온도값. 요건 온도값. 요거는 레퍼런스. V 레퍼런스. 자, 여기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바뀌는지. 버튼을 누르면 값이 바뀌죠. 여기에. 지금 55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세 개를 동시에 취득을 이제 할수 있게 됐고, DMA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로 CPU에 개입 없이 저장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C 요 함수에서는 요 관련된 데이터만 변수로 그냥 리턴해주면 돼요. 리턴해주면 이건 백그라운드로 계속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백그라운드로 처리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네, 캘리브레이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가보시면,
여기 MVIC 세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럽트 세팅이죠. 인터럽트 세팅에 보면 ADC on 인터럽트는 일단 꺼져 있고 DMA 인터럽터 켜져 있어요. DMA 인터럽터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서 그 코어에 여기 요 인터럽트 C 코드 C 파일에 가보면 DMA 채널 1 IRQ가 뜨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쭉 들어가서 트랜스퍼 컴플리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ADC 스타트 할때 스타트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들어가 볼게요. F3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트랜스퍼 컴플리트 콜백 함수는 ADC DMA 콜백 함수 얘가 이제 호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얘를 F3 들어가 보면 쭉쭉쭉 들어가서 마지막에 호출되는 게 여기 할 ADC 컨버전 컴플리트 콜백 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DMA 얘가 활성화되면서 아까 할 ADC 컴플릿 그러니까 매 채널마다 혹은 그 뭐죠? DMA 전송이 완료될 때 여기선 DMA 썼으니까 DMA 전송이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총세 채널이 값이 딱 전달이 됐을 때 인터럽트가 항상 걸립니다. 근데 이 인터럽트 아니 이 뭐죠? 스캔하는 이 주기가 엄청 빠릅니다. 그쵸?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키게 되면 엄청 로드가 많이 걸려요. 오버헤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터럽트를 이제 꺼도 사실 동작은 돼요. 예,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럽트 꺼도. 근데 여기서 인터럽트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인터럽트 끄기 위해서 시스템 코어의 MVIC로 가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포스 DMA 채널 인터럽트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럼 얘가 DMA 인터럽트를 무조건 키는 걸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합니다. 해제하면 DMA 1 채널 1 인터럽트를 끌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저 주기가 뭐 느리게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은 뭐 켜서 다른 어떤 처리를 위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끄는 게 엄청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인터럽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끕니다. 이렇게 체크를 풀어요. 풀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ADC나 DMA 인터럽트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ADC DMA 쪽 가봐도 이제 인터럽트가 꺼져 있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여기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그럼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디버그에 들어가서 런 하면 자, 값이 바뀌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예.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뭐 에러나 이런 게 이제 의심이 되면 직접 레지스터를 읽어가지고 에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캔 모드와 DML 이용해서 데이터 치드까지는 다할 수, 이렇게 하면 할수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세팅 자체가. 네. 그리고 아까 이 값을 봤을 때 버튼을 얘를 눌렀는데 이걸 눌렀는데 0까지 안 내려갔죠? 그게 약간 오프셋 값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돼요. 예, 이 캘리브레이션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자, 얘를 누르면 여기 55가 되죠. 그쵸? 0까지 안 내려가죠. 예.
그 쇠를 0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ADC 시작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할 ADC 스타트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요 뒤에 EX가 붙죠. 그러니까 확장 함수입니다. 추가 함수이기 때문에 드라이버에 ADC 언더바 EX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캘리브레이션 스타트 여기 있죠. 예, 그럼 얘를 복사해서 ADC init 함수가 있죠. 예, 스타트 하기 전에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타트 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이제 하고요. 여기에 HADC1. 네, 이렇게 하고, 자, 빌드를 한 다음에, 다시 디버깅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런을 하고요. 라이브 익스프레스. 네, 보면, 아까보다 값이 조금 내려간 걸볼수 있어요. 4077. 자, 여기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예,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졌죠. 0,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0,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한 값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 이 스캔 모드라는 거는 이제 여러 채널이죠. 여러 채널을 동시에 스캔하다 보면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크로스토크라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크로스토크는 ADC 채널 간에 영향을 주는 이제 현상이고요. 예. 이 구조상 ADC 컨버터는 하나고요. 그 앞에 샘플 앤 홀드 회로가 있고 이 채널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샘플링을 위해서 한 채널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 캡을 딱 충전을 하고 있다가 컨버전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그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채널을 ON을 하죠. 근데 이 캡에는 아직 그전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채널을 너무 빠르게 스위칭하면 이전 데이터가 현재 채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캡이 쭉 없어져야 되는데, 그쵸? 그전 채널의 어떤 이제 아날로그 값이 현재 채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채널이 그 다음 채널에 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채널을 빠르게 스위칭하게 되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돼요. 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0, 1, 2 이렇게 있죠. 그럼 얘랑 얘는 다른 채널이죠. 그쵸? 다른 채널인데 이 ADC 데이터 0 얘를 버튼을 눌러서 0으로 떨기면 이두 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됐죠? 값이 작아졌죠. 자, 다시 보면 지금 930, 940 나오다가 얘를 누르는 순간 900, 그러니까 한 340이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채널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다른 채널인데 앞에 채널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개의 채널을 스위칭하면서 사용할 때는 그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샘플링 시간을 이제 늘린다. 예. 샘플링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여기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캔의 컨티뉴스 모드가 아니고, 이거를 뭐 수동으로 한 채널 한 채널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그럼 여기에, 채널 간그 스위칭 시간을 늘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 빠진 거는 채널 간 스위칭 시간을 늘린다.
이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드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쓸수 있는 방법은 샘플링 시간을 이제 늘리게 되면 스위칭 시그 오랫동안 그 스위치에 누르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 캡을 충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전 채널의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채널 값만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버 샘플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버 샘플러는 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는 하나의 채널을 여러 번 컨버전 하는 거예요. 쭉. 예, 여러 번 컨버전 해서 이거를 평균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샘플링 시간 늘린다. 늘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늘리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뀌는지. 자, ADC 설정에서 파라미터 세팅에 가면 샘플링 타임이 있죠. 이거를 최대로 늘려보겠습니다. 160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샘플링 타임만 일단 늘려놓고 빌드하고 이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자, 런을 하고요. 똑같이 라이브 익스프레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4093 나오죠? 그리고 930, 940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얘는 0이 나왔는데 얘는 그대로 940. 그쵸? 값이 안 바뀌죠? 예. 얘 값이 얘의 영향을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타임을 늘리니까 충분히 현재 채널의 그 값을, 이제 샘플링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채널의 영향을 받지 이제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샘플링 시간은 이제 늘리게 되면 뭐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샘플 시간이 늘 만큼 채널 그 컨버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예. 컨버전 시간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버 샘플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샘플링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오버 샘플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로스토크도 없애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한개 채널을 여러 번 변환해서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면 하드웨어적으로 평균, 그러니까 에버레이징,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레이트는 줄어들지만 어떤 노이즈나 기본적인 필터링을 이제 하드웨어로 할수 있다. 예. 그래서 N 개수만큼 컨버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M으로 나눠서 평균 내는 거죠. 예, 평균 내서 그 결과를 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필터링도 할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오버 샘플러에 트리거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캔 모드 DMA 쓸 때는 이렇게 싱글 트리거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한 채널에 대해서 여러 번 컨버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end of conversion 플래그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각 채널을 그 스타트 하는 거를 한 번만 하면 내가 지정한 그 개수만큼 한 번에 쭉 컨버전 하는 이게 이제 싱글 트리거 모드입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렇지 않고 멀티 트리거 모드는 매번 트리거를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모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ADC 파라미터 세팅에 오버 샘플 모드를 이네이블 하면 이렇게 옵션이 추가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레이셔는 오버 샘플 레이셔. 그러니까 몇 번을 더 컨버전 할 것이냐. 여기 8x면 8번을 한다는 겁니다. 예. 8번을 한다는 거고 그거를 8번을 이제 한 거를 평균 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8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로 나누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나누는 방법을 이제 시프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2의 3승이 8이죠. 예, 그래서 3비트를 시프트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예, 그리고 트리거 모드는 싱글 트리거. 예. 얘가 더그 해당하는 걸로 커지면 거기에 맞는 비트로 시프트 해야지 이제 평균 값으로 구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버샘플러 방법까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서, 여기, 어딨죠? 오버 샘플링 모드. 얘를 이네이블 하고요. 그리고, 최대 16번까지 할수 있네요. 예. 그럼 뭐 16번을 해볼까요? 예. 매뉴얼대로. 8 하면은, 이 8을 나누려면 2의 3승을 하면 되죠. 예, 3비트. 싱글 트리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는 샘플링 타임을 원래 12.5. 예. 그러니까 방법 두 가지를 했죠. 샘플링 타임을 늘리거나 오버 샘플러를 추가하거나. 자,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바꿀 필요는 없어요. 동일해요. 예. 동일해서 하고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런을 하고 라이브 익스프레스. 네. 자, 여기 보면 4086이 있고요. 네, 4086이 있고 뒤에 값이 오버 샘플링,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좀 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쵸. 아까 940 정도였는데, 네, 940 정도였는데 좀더 값이 커지네요. 네. 얘를 내리면 지금, 예. 자, 똑같이 값을, 그, 뭐죠? 이 다음 채널의 영향을 지금 바뀌긴 바뀌는데 좀덜 바뀌죠. 그쵸? 예. 그리고 오버 샘플러를 썼을 때요두 번째 이 값이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쵸? 얘는 차이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버 샘플러의 그럼 사이클을 조금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 샘플링을 하더라도 평균을 내더라도 이 샘플링 타임이 너무 적게 되면 그전그 샘플링 타임이 이제 적게 되면 영향을 뭐줄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샘플링 그 횟수를 더 늘리거나, 네. 샘플링 타임을 늘리니까 이게 작아지네요. 그쵸? 네. 작아지네요. 그러면 얘를 한번 더 늘려볼게요. 얘를 10, 6, 8이 아니고 최대 16. 16으로 하면은 4비트로 시프트를 해야 되죠. 예, 그 16번을 취득한 다음에 평균 내는 겁니다. 저거를 펌웨어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드웨어로 하는 게더 낫겠죠. 예,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아주 약간 영향을 받긴 하네요. 그쵸? 995에서 조금 떨어지네요. 네. 샘플링 시간을 만약에 최대로 하고 얘를 8로 하고 그러면 얘는 다시 3. 이렇게 하면 샘플링 타임도 충분히 주면서 값에 대한 평균도 내는 거죠. 예, 평균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4095. 그러니까 샘플링 타임은 더 늘릴수록 실제 값에 가까워질 것 같긴 하네요. 예. 자, 누르면 영향을 거의 안 받네요. 그쵸? 예. 영향을 거의 안 받네요. 예. 그러면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정도로 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ADC 변환 시간이 있는데 이 ADC 변환 시간은 사실 정밀하게 이제 따지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채널 변환하거나 할때 ADC 점이 이제 그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시간은 여기 샘플링 타임, 여기 샘플링 타임, 그 다음에 컨버전 시간이 있죠. 그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이제 채널이 되는 겁니다. 네, 컨버전 타임은 아마 거의 동일할 거고요. 이 앞에 샘플링 타임은 설정을 통해서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 컨버전 타임은 여기 레졸루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샘플링 타임을 사이클을 늘렸죠. 그럼 요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고 컨버전하고. 예.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정말 뭐 시간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스캔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사이클을 충분히 늘려서 네, 정확한 값을 스캔하고 또 크로스토크 현상도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저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ADC 컨버전이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펌웨어적으로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실측을 하기 위해서는 컨버전 됐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그걸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해서 그거에 대한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는 아까 껐었는데 일단 임시로 얘를 이제 켜볼게요. 킨 다음에 자, 이걸 키게 되면 인터럽트 이렇게 DMA가 추가됐죠. 예, 그리고 ADC 스타트 할 때. 예, 여기 스타트 할 때, 트랜스포가 완료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예, 할 컨버전 콜백,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여기에 이제 위크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내가 필요한 곳에 선언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ADC 컨버전이 완료됐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uint 32 t의 ADC time static으로 t의 ADC cnt는 0. 자, 스태틱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전역 변수처럼 계속 이 함수가 빠져나가도 남아있지만 이 함수 내에서만 쓰는 변수죠. 예. 그 범위가 좌회하는데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DC CNT. 그러니까 ADC 컨버전이 완료되면 ADC 카운터를 증가를 시켜요. 네, 증가를 시키고 자, 여기서 다시 또 하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1초 단위로 프리타임은 자 만약에 1초가 되면 ADC 타임 위에 있는 이거죠. ADC 타임은 ADC CNT를 넣고 CNT는 이제 0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1초 동안 ADC 컨버전이 완료된 횟수를 ADC 타임에 넣어요. 예. 이렇게 넣습니다. 주의할 거는 여기에 컨버전 이 완료 콜백은 매 채널마다 컨버전 돼서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건 DMA에서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세개 채널이죠. 그세개 채널이 완료됐을 경우에, 예. 완료됐을 경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실제로 호출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ADC까지 켰기 때문에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이쪽 들어왔죠. 호출이 됐죠. 예, 그 호출되는 거는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런을 하고 라이브 익스프레스에서 ADC 타임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5780 나오죠. 그쵸? 5780, 그러니까 1초에 요 함수가 5780번 호출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5780번이 나오니까, 자, 마이크로 세컨드로 하면 06개 나누기 5780번. 그러면 한 번, 하나의 시퀀스를 스캔하는데 173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립니다. 173 마이크로 세컨드. 예. 그러면, 173 마이크로 세컨드에 3개 채널이 컨버전 되는 거니까, 그럼 173 나누기 3 하면 한 채널당 몇 마이크로죠? 368, 네, 6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측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버튼을 인식하는데 그 3개 채널 하는데 170 마이크로니까 뭐 충분하죠. 그렇죠. 예. 사실 뭐 버튼 인식하고 이런 거는 뭐 미리세컨드 단위로 걸려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임시로 이 인터럽터 킨 거니까 얘는 이제 끄고요. 끄고 여기는 다시 이제 원복을, 요건 필요 없죠. 함수는. 네. 필요 없는 함수들은 빼고, 얘도 빼고요. 예, 빼고, 마지막으로 ADC 리드 할때 여기 각 채널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로 계속 넣을 필요가 없죠. 변수 배열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예.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요 AP.C에 지금 ADC 볼테이지 이게 나오죠? 예. 그럼 여기에 ADC 볼테이지 뭐 V 레퍼런스 요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V 레퍼런스는 V 레퍼런스가 3이었죠? 그러니까 1번이 뭐였지? 1번이 외부 버튼이고요. 그쵸? 외부 버튼이고, 3번이 V 레퍼런스입니다. 예. 얘를 한번 빌드해서, 다른 거 제가 수정한, 네, 없죠? 따로 없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런을 하고 라이브에서, 네,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ADC 볼테지, ADC 볼테지 V 레퍼런스. 네, 그러면 3.289 외부 버튼은 이렇게 0쭉 나오네요. 0.67,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V 레퍼런스는 1.22V 정도 나옵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인터럽트까지 다 껐죠. 예. 인터럽트 함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조금 좀 길게 했네요. 예. 그래서 ADC를 스캔 모드에 DMA를 이용해서
폴링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특정 변수에다가 ADC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실무에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유용할 거예요. 네, 여러 채널을 동시에 읽어올 수 있고 그것도 백그라운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오늘 ADC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